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양옆으로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 사이에 평수는 한 200평 정도? 200평인가요, 정확하게? 네,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래대인데 길도 잘 물고 있고 대지기 때문에 전용부 필요 없이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예,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 관광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온천지구로 해갖고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위쪽으로 예, 여러분들 산악영화제, 예, 보통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하는 경우인데 산악영화제도 있고 여기 케이블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로 쭉 내려가면 도깨비도로 있습니다. 예, 차가 오르막길인데 차가 내리막길로 가고 좀 하여튼 도깨비도로 있습니다. 그 바로 옆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면 자천정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우측으로 간다면 통도 IC 좌측으로 가면은 예, 원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치한 토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합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덥다. 계속 오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요는 구독돌이가 배가 나와. 배가 불러.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를 배부르게 합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 알프스리 지목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면적은 190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유명한 가족 목욕탕이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바로 옆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쪽에 스위스 모텔 있죠? 그 옆으로 땅입니다. 지금 이제 나무가 한 그 자라있는데 예, 큰 거는 살려놓고 나머지는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로 가면은 여러분들 산악영화제 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여선 좌회전에서 좀 내려가면은요 도깨비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 밑으로 해갖고 뭐 캠핑장, 글램핑장, 오토 캠핑장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정말로 많은 곳이니까 이렇게 도로를 물고 190평이다. 저쪽 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코너 부분 포함입니다. 예, 도로는 두 군데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필지, 두 필지가 있는데, 앞에 쪽 필지라는 거. 중간에 보면은 우수관이 있거든요. 우수관인데, 그 부분을 해갖고, 이렇게 옆으로 하면 200평이 됩니다. 저쪽 끝에 보이시죠? 전봇대? 스위스 모텔 바로 앞에 전봇대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뒤로 쭉 가서, 쭉 해서. 여기 수로 중간에 보이거든요. 수로까지 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이 땅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지금 벚꽃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네요. 자,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행나무, 가을에는 여기가 노랗게 물들고 봄에는 벚꽃이 쫙 펴서 이쁘고 그렇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수도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는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